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어 다 고통받는 줄 아시고 그답 대신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는 믿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리스도가 정말 답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누림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그 계획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런 여정을 왔구나. 답이 날 만큼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하신 대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증거거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므로 언약 잡은 우리는 승리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만 사람이 어디서 왔다 써져 있어요. 네. 저는 이 말을 듣고 안 믿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예.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했더니 하나님과 똑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억지로 끄다가 생각을 하면 아, 그래. 텔레파시가 통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말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라는 거는 인간하고만 소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24시간 중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살아요? 제가 아무리 쳐봐도 저는 한번 계산을 해봤어. 2시간도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24시간 함께 하겠대요. 그것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게 이제 살아가면서 실감이 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만들 때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 요 생기가 스프릿이래요. 스프릿. 내나 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소통하기 원하고 함께 있기 원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인간이 어디서 왔다 몰라요. 그길 찾아라. 그게 불교래요. 예. 나도 모른다. 찾아라. 예. 근데 성경에만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실감합니다. 가면 갈수록 실감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믿어도 내가 보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더잘 살더라고. 내 눈에. 예. 그런데 지금은 아, 내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약속 대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랬구나 깨달았거든요. 축복 권세를 얼마만큼 주셨냐?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도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다 줘놨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때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요. 남편이 무능해가지고 돈도 못 벌고 집에 들어앉아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볼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손이 어둔해가지고 뭘 손으로 하는 뭐를 실수를 잘해요. 발은 굉장히 뛰어난데. 그래서 뭐 막말로 방바닥을 손으로 닦는 것보다 목사님은 발로 닦으면 훨씬 깨끗하게 닦아요. 참 발의 힘이 아주 좋으셔. 근데 이제 손이 어두우니까 뭐 예를 들어 뭘 지었다가도 잘 놓치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설거지를 도와준다고 설거지를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다시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휴 또또 봐, 또 봐. 막 마음속에 이 생각이 먼저 들어. 먼저 다 아니까 이미. 근데 요즘은 제가 안 그래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문제가 왔다. 그거는 무조건 응답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잘못해서 문제가 왔는데. 근데 만약에 잘못도 안 했는데 큰 어려움이 왔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건 굉장히 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언약을 누리는 자의 고백이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조금씩 그런 눈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권세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살죠? 어떻게 살고 있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이 깨졌어요. 그 깨진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원죄라고 해요. 원죄라는 말은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내려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어디 있냐? 사람은 다 죽어요. 원죄가 없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였을 텐데 죄가 있다라는 증거로 다 죽습니다. 그죠? 부자도 죽고 박사도 죽고 심지어 의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어요. 예. 그리고 왜 그런 죽음이 들어왔냐? 그거를 설명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직접 아담 하와에게 예언을 하셨나 하면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을 예언을 하셨어요. 하와를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너에게 임신의 큰 고통을 더할 거다 그랬어요. 임신이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이었는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 고통으로. 그것도 아주 큰 고통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한번더 얘기하셨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자식이 축복이 아니고 수고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녀 문제가 이때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남편을 향해서 뭐 한다? 굉장히 사모한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는데 남편은 너를 향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다스릴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래 되면 되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자고, 요거는 이제 남편이고 그래요. 여자라기보다는 아내라고 표현하는 게더 좋겠네, 그죠? 아니, 주종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원을 데렸다, 종업원을 데렸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런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붙어 있어요. 다 나가지. 그런데 부부가
한쪽은 사모하고 원하고 한쪽은 다스리는 걸로 바뀌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여기 합쳐서 무슨 문제예요? 이게 가정 문제예요. 가정. 왜 오늘날 이렇게 가정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사회가 병들었냐? 창세기 3장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을 예사로 보시죠. 그렇죠? 저도 뭐 구약은 참 싫어했어요. 옛날에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땅이 저주받았죠. 우리가 다 느끼고 살잖아요. 땅이 어느 정도로 저주받았냐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마음 놓고 못 먹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왜? 벌써 내리는 비가 산성비야. 그게 그 비를 맞고 그 비 자란 곡식 다 병들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소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유전자 변이를 다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콩 제품은 절대 먹지 마라 하더라고요. 콩 자체가 아예 이제 이거는 유전자 변이가 다 돼버린 거래요. 그래서 두부도 많이 먹지 마라 하더라고요. 우리 왜 밥 대신 두부로 먹어라 그래 해가지고 살도 빼고 다이어트도 하고 두부를 많이 권장을 했잖아요. 안 그렇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원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직접 말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근데 땅이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하와 아담이 실감 잘 못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설명해.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땀이 흘러야 그 식물을 먹을 거다 이랬어요. 지금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손만 뻗으면 먹었어. 근데 이제부터는 땀이 흘러야 된대. 근데 요거를 언제까지 땀을 흘려야 된대 했어요?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새번역에는 죽을 때까지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공짜로 먹던 시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지. 저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선생님 아버지가 이제 이 선생님 어릴 때 그 남아하신 분이야. 이 자기는 걸어서 자기 동생은 없고 그렇게 하여튼 내려왔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 아오지 탄광에 대해서 부모한테 들은 게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거기는 한번 들어갔다 하면 뭐 죽어서 나온대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뼈만 남아있대요. 뼈만. 시체처럼 등이 다 굽어가지고 너무 많은 노동을 해가지고 그 하는 게 뭐냐면 석탄 캐내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러다가 막 죽기도 많이 죽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네 아오지 갈래? 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토록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얘기는 뭐라고 했어요?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못 거둔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는 미국 와가지고 또 특히나 이제 제가 복음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예사로 살은 거죠. 그런데 미국 와서 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눈도 좀 열렸지. 미국에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이게 안 겪은 분이 없더라고요. 뭐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한국에서 가져온 돈 다 털리고 새로 시작한다. 이건 딱 공식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 웃었거든 처음에는.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빨리 털렸어요. 4개월 만에 털렸으니까. 예. 그러나 아, 이 말 맞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돈이 하나도 없이 온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들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돈 하나도 없이 오는 게 낫다 하면서 뭐 이런 얘기도. 그게 미국 이민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여기 기록을 해놨어요. 말을 했어요. 아담 불러갖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랄 거다. 심지도 않은 게 소출을 싹 다 막아버리는 거야. 왜 이제 먹고 살만한데 병이 걸립니까? 왜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동업을 했는데, 나 그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다운타운에서 같이 비즈니스 동업했는데 아침에 나가니까 샷다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자물쇠가 안 맞지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부시고 들어가 봤더니 안에 있는 거 싹 다 싣고 다 갚으리고 없어. 별의별 일이 많죠. 어떤 한 분은요, 51살에 온천 하러 가가지고 그냥 붕 떠올랐어, 시체가. 그 떠올랐다라는 말은 익사 사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심장이 뭐 마비가 왔거나 하여튼 그 이 여자가 떠올랐는데,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위에서 하나도 가슴 아파 안 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왜? 자기 아이를 도와준 그 유학정보원의 그 원장님 남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도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 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어요? 예.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에게 온 저주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담 하와한테. 네 앞으로 인생 문제가 이런 게 올 거다. 그러면 빨리 무엇을 해결해라? 창세기 3장 사건 근본 출발이 되고 원인이 되는 이 사건부터 해결해야 돼.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직접 피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르치셨다고요. 자, 그래서 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을 가지고 근본 문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근본 문제라고 붙였냐면 인생 문제의 근본 출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돈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렵죠. 저도 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 오면서 나는 이제 돈 나는 살림 안 살 거예요. 그때는 목사 아니었습니다. 집사였죠. 당신이 알아서 다 살으라 하면서. 그러니까 나 체크 쓰는 거 안 배울래. 나 그랬어요. 진짜 체크 쓰는 거 안 배우면 내한테 돈을 못 맡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돈에서 해방 받을까요? 이중으로 눌리더라고. 왜냐면 우리 목사님은 좀 잘 챙길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다시 뭐 내야 되는 날짜를 넘겨가지고,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레이트까지 물어가면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신경 쓰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살림 안 맞겠다는다고 돈에서 해방될 줄 아세요? 안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또 배웠죠. 뭐 또 제가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에 이런 모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뭐 하여튼 인간관계 문제 오면 그 원인이 이거인 것을 알고 이걸 해결해라. 그 뜻으로 이 얘기를 하나님이 아담하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었다? 헤어지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떠났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헤어졌다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다 이러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취하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뭐 하여튼 예, 하나님 떠났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 떠나게 된 이유가 뭐죠? 해리 집사님, 하나님 떠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같이 못 살게 된 이유가? 아니, 하나님 떠나게 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사건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깼다. 맞아요. 하나님하고 왜 헤어지게 됐습니까? 선악과 먹어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것은 언약을 깬 것의 결과예요. 우리가 남의 집에 돈을 훔쳤다. 돈을 훔친 것은 결과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배가 고파서. 뭐 아니면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뭐 어째서, 어째서, 어째서. 결국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이게 원인이에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무슨 약속을 깬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언약. 첫 번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17절 언약이 뭐였어요?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와는 반드시 죽는다로 붙잡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로 붙잡았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니까 완전 사탄에게 밥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야,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돼. 이러면 이건 다 종교예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조건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다 먹여 살리고 다 합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과연 되는가? 그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쵸? 자, 그걸 보고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니, 선악과 우리가 먹었어요? 난 구경도 못했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한테 뭐가 내려와 있어요? 원죄라. 나는 원죄인이라는 타이틀이 딱 내려와 있어. 그 말은 약속을 깼기 때문에 이 죄가 내려오는 거지. 선악과를 먹은 거라면 나는 안 먹었어요. 다 들고 일어날 거야, 아마. 예?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랬잖아요. 무슨 죄를 범했어요? 약속을 깨는 그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내려와서 우리 보고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딱 선언하신 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죠? 저주와 고통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저 앞집에 저 누구누구, 저 아버지는 법 없어도 살 정도로 사람이 착한데, 어떻게 하는 일마다 저래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 고백을 제가요, 40살까지 했어요, 제가. 난 하나님 믿으면서 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통, 저주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뭐 기도도 해보려고 애쓰고 뭐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별아별 짓을 다 이제 나중에 한게 오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요, 욕도 기운이 있을 때 해요. 그 단계 넘어서니까 욕도 안 나오고 오직 뭐만 생각하냐면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천국 가는 게 낫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난 천국 갈수 있다. 이 믿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뭐였냐면 사탄을 나는 몰랐어요. 인정도 안 했어요. 사탄은커녕 귀신도 나는 인정을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아니 달나라에 로켓트가 가는 이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 그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야. 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기도하는 거 들으면 내가 좀 고상하게 예수님을 믿으시지 내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난 너무 거부했거든요, 그거. 그러면 철저히 속은 거지, 내가 완전. 어느 정도로 사탄은 속이냐? 한마디로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 랭킹 1등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1등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짓을 잘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속여요, 이게. 맞죠?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다 말씀 가지고 나왔어요. 갈급하고 답 없고 너무 어려운 자들이 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말씀을 쫓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맞죠?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까지 가장할 수 있대. 그죠? 이게 귀신처럼 안 나타나요. 천사로 나타난다니까? 그다 속지. 나는 이제 별로 똑똑하지도 못하는 게 과학, 지식, 뭐 학문 이런 거에 이제 쩌들어 가지고 귀신이 어디 있어? 사탄이 어디 있어? 막 요따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집이 완전 사탄 놀이터더라고. 특히 내 하나 잡아버리니까 아이들, 남편 다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시달리는 그때 저는 몰랐죠. 내가 시달리느라고 우리 아들도 가위 눌리고 시달리고 잠못 자고 그랬대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살게 되고 그때부터 죄인이 되어서 모든 저주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떠난 자는 사탄이 아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제가 한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뜻입니다. 그죠? 이름이 네 개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하고 큰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천하를 꿰는 자가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왜옛 뱀이냐면 이거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벌써 뱀을 이용해서 사탄이 하와하고 아담을 넘어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 뱀, 큰 용, 하늘에 전쟁이 났는데 용과의 전쟁이 났어. 그게 사탄이에요. 귀신의 대장. 예. 그래서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한 존재예요. 사탄은 우두머리고 귀신은 누구냐면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 여러분 필요하다면 여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 귀신은 하늘에서 전쟁이 났을 때에 그렇게 사탄, 마귀, 요 대장이 이제 요게 보통 루시퍼라 그러죠. 찬양 대장인 천사. 찬양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을 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탄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천사 중 3분의 1이 타락을 해가지고 사탄한테 같이 협조를 했어요.
요게 귀신이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안 됩니다. 그럼 막 할아버지 귀신 나타나고 하잖아, 굿하면요. 그건 뭐예요? 진짜 귀신이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딱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지, 귀신 돼갖고 지구상에 내려오고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다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지시를 해서 자기 부하들 귀신들한테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야, 누구 집에 빨리 가라. 지금 그 할아버지 귀신을 두고 굿을 하고 있다.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라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왜 사탄 얘기를 이런 많이 하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이용해서 아담 하와를 속였단 말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요 약속을 정확하게 잡고 있었으면 속을 이유가 없어요. 뱀이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요 따위로 질문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은 다 먹되 한 개만 먹지 마라 했는데, 항상 사탄은 불만을 자극하는 쪽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마찬가지 느낄 거예요. 저도요, 왜 멀쩡하게 있는 그릇을 씻어준다고 해가지고 저 그릇을 또 깨냐 이러면,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도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신 건데, 요래돼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래, 뭐 저래야 깬게 한두 개가 원래부터 그렇잖아. 막 그럼 가만히 계시지. 막 온갖 잘못된 생각, 불평, 불만 그다 나오는 거야. 오히려 고마움을 완전히 원망으로. 무슨 사탄 역사예요, 사탄 역사. 그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런 식으로 불만을 딱 조장해갖고 질문했다고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니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 요래 대답했으면 사탄 물러갑니다. 맞잖아요, 정답을 말했는데. 그런데 하와가 완전히 더듬손 놨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란 소리도 안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면서. 무슨 뜻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걸 그렇게 그래 못 먹으라 하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렇게 그걸 그래 금기시하냐. 불만이 딱 들어간 거예요, 벌써.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우리 왜 시어머니가 되게 싫으면 시어머님이 얘야, 니는 밥을 갖다가 그래, 응? 밥이 그래 맛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말을 우리 시어머니는 내 밥 먹는 것까지도 싫어한다면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어! 딱 그래버려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이거는 완전히 언약을 틀리게 잡았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성모 마리아한테도 절해야 돼. 그래서 그 이단인 거예요. 뭐 천주교를 믿는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못 만나요. 약속대로.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존재로 사람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담 하와 보니까 완전히 끝나버렸네. 그러면 에이, 안 되겠다. 이거 둘이는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저라도 안 믿습니다. 왜? 나도 죽여버리고 또 새로 만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기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범이 누군가를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누가 주범이죠? 사탄이 주범이에요. 그 증거,
요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답부터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누구 머리죠? 뱀 머리예요. 네 머리를 크러쉬 할 거다, 상하게 할 거다가 원어에는 크러쉬예요. 갈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답부터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타나 있는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창세기 읽지도 안 하잖아. 창세기 설교들도 잘 안 하셔요, 목사님들이. 굉장한 사단의 전술에 다 말려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그러니까 얘가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저그 새끼들은 도와주지. 하나님 새끼들만 계속 속이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새끼들을 공격 안 하면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새끼들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를 가장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하늘의 의의 면류관, 하늘의 별처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뱃머리를 갈아버리겠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먹었잖아요. 그럼 아담 하와를 가지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아담 하와를 살릴 수 있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갈아버림으로 아담 하와를 오히려 살려내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주범이 누구다? 뱀인 거예요, 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눈을 우리가 안 가지면요,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당합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저 자식을 못 도와줬더니 그것 때문에 저 아이가 저래가 병이 나고 저렇게 부모를 원망한다. No, 아니에요. 전부 그 동기, 그 원인을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고 있는 한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자식이 안 돌아와요. 절대 돈이 안 붙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아빠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빠 없이 처녀라는 거는 남자하고 잠을 잤다 안 잤다? 안 잤다라는 거예요. 남자를 몰라. 그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분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아, 요셉이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야. 그 요셉은 엄마야, 이 여자가 내 모르게 어디서 그런 사고가 있었나 보다 생각해가지고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 여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님이 잉태케 하신 거야.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그런 방법으로 잉태케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또 엄마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원죄 있어요, 없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야 이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해방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결론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니죠. 저는 이걸 몰랐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으면서도. 왜? 말을 안 해주니까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십자가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게 뭔 뜻인지를 몰라. 여러분, 마귀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이 세상 만사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생긴 일이 아니라고요. 마귀의 일이라고요. 이눈 없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당해요. 자, 그래서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왕의 일을 하셨다 그래요. 참왕 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마귀는 요한복음 16장 11절, 이 세상 임금이다, 이 세상 신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킹, 머리를 박살냈으니까 왕 중에 왕이고 트루 킹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죄 문제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셨어. 대속 제물이 되셨어.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죽으셔야만 됩니까? 이것도 말씀 성취예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 누구는 죽어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 되어 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랬어요. 왜 그런 피를 흘렸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 성취한 거예요. 그게 전부 약속대로 해요.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 그래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죄를 없애려면 방법이 없어. 소나 양이나 끌고 가야 돼. 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갖고 가가지고 번제단에서 목을 쳐서 피를 뿌리고 피제사 드려야 죄사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보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떠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 어디로 가면 만나요? 기도 많이 하면 만납니까? 복음 잘 모르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뭐 만나는 거는요, 하나님 영상처럼 나타나는데 사실은 귀신인 경우가 더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거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 내 말고는 길 없어. 무슨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그리고 나만 진리야. 그리고 나에게만 생명이 있어. 너 살고 싶어? 나 만나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으면 그 증거로 우리는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어요. 맞죠?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살았어. 어느 정도로 살았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성경 구절 하나만 뽑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집사님 부부한테 그걸 안 드렸네.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거야 그랬어요. 이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영생만 영생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멸망한다 안 한다? 멸망치 않는다.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뺏지 못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괴로움을 주고 난리를 치고 우리가 속아도 내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천국 갈 티켓을 뺏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자살을 했어.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당연히 가죠. 사람들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그렇게 믿는 사람 너무 많아. 그건 뭔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어떤 의미로 보면 여러분 자살보다는 타살이 더 억울하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난 살고 싶은데 즉사했어. 그거보다는 자살보다는 타살이 훨씬 더 억울하잖아요. 난 살고 싶은데. 그럼 만약에 자살이 천국 못 간다면 타살은 더 못 가야 돼. 안 그래요? 억울하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 답이 간단한데 사람들이 자살하면서 천국 못 간다 이래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다음에 죄는 어떻게 됐다? 완전히 해방받았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이랬어요. 저는요 계속 죄짓거든요. 그런데 뭐라고까지 배를 내미냐면 하나님 이렇게 쉬운 거 하나도 내가 이 죄성을 끊지 못하는데 그 정도로 나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한테는 그리스도가 따따블로 필요합니다. 이래 말해요. 그걸 좋아할까요? 어제 지은지 오늘 또 짓고 진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 더 좋아할까요? 너는 내가 네에게 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구나.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고 해요. 그죠? 이게 나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해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귀신이라면 벌벌 떨고 무서워했어요. 옛날에. 지금은 뭐 아이고 웃습니다. 승리의 권세를 줬어. 어느 정도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 사탄 내가 밟고 있는 내한테 밟힘을 당하고 있는 자야. 아멘입니까? 대표적인 성경 구절만 뽑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요것이 성경 66권의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맞죠? 성경을 왜 주셨냐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졌어. 네가 지금. 응? 네가 절대 해결 못해. 이거 지금.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깨끗이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그럼 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 자녀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까지도 주었노니 약속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돼버려. 조건 딱 그거 하나예요. 성경도 하나도 몰라. 기도도 하나도 할 줄도 몰라. 그렇든가 말든가 영접했다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나머지 축복이 다 네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뽑은 거예요. 이게 네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게 성경의 서론, 변론, 결론이잖아요. 요거 설명하려고 성경을 쓰셨다고. 하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쓰시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쓰시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복음 아닌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만큼 속냐면 복음은 모르면서 그렇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다.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 없는 성경 구절은 아무리 붙잡고 기도해도 성취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르는 자는 절대 기도 응답이 없다 이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이름 무슨 이름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이 이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은 열심히 잘 믿었어.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완전 사탄의 놀이터 우리 집이.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10년 동안을 시달렸으니까. 말이 쉽지 여러분. 한국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이상하게 시차가 있어요. 처음으로. 저는 시차가 없었거든요. 그 시차가 없는 이유가 워낙에 불면증에 제가 몇십 년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차를 없애줬나 보다 나 이런 생각했어. 그 시차가 없었는데 요번에 갔다 오니까 시차가 있어. 어떤 시기냐면 한 시간 자고 또 시계 쳐다보고 밤에 또 한 시간 자고 또 잠 깨져가지고 또 시계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자니까 밤새도록 잠을 잔 것 같지가 않아. 그걸 내가 뭔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30년 전에 내가 한 시간이 뭐예요? 수면제에다가 뭐에다 먹어도 30분도 못 잤거든. 그럼 나중에는 막 눈을 못 뜨는 거야. 눈을 뜨면 눈 아래서 모래가 굴러다니는 것 같아.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던 내가 시차에 오가지고 요만큼 괴로운데 내가 옛날에 그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 감사 다 잊어버리고 지금 사는 지가 너무 오래됐네요 하나님. 이러고 웃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아. 나 한국에 있는 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걔를 위한 길도 다 정해놨어. 제가 요번에 가서 그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난 기도해본 적도 없어. 모르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 세 가지만 딱 붙잡고 고백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이거는 모르고 복음은 모르고 기도만 하고 문제를 붙잡고 속은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 해보시면 압니다. 아, 특별히 우리 오늘 지금 처음으로 참석하신 우리 조 집사님 가정의 문제 그거는 증거거리입니다. 아멘. 예. 저는 좀 더 심했어요. 우리 명근 씨보다.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할머니가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새댁이가 이래가 어떡하냐 하면서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이고 아무래도 내림굿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랬어요 저거. 나 그 말 듣고 얼마나 성냈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자녀가 이런 소리 들어도 하나님 기분 좋냐, 왜 나를 왜 이러냐, 왜 안 고쳐주냐 막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고쳐줬으면 난 그리스도 못 만났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예, 40년을 그 속에 두신 거예요. 제가 40살에 이 복음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언약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증거거리로 다 바뀌어요.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은 응답이고 그건 반드시 응답이고 잘못해가지고 생긴 일인데 문제인데 응답이고 잘못 안 했는데 뭔 어려움이 왔다면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런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는지 깨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믿을 뿐 아니라 누려서 최고의 증인으로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는 것 당연히 믿어집니다. 이 언약 붙잡고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는
나구나, 우리 가정이구나 생각하고 모든 나의 인본주의는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표준 다 내려놓고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승리하고 정복하고 증인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이루실 줄 또한 당연히 믿어집니다. 그 시간까지 낙심하지 말고 언약만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힘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